어느 자파상을 하고 있는 사람이요. 그 동네에 새로 부임해 온 목사님이 설교를 아주 잘한다고 그 상점에 오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어떤 손님이 그 주인에게, 아니 지난주에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셨길래 그렇게 칭찬을 하세요? 라고 물었대요. 그러자 주인은요, 아 사실 저는요 시간이 없어서요 직접 교회 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지 못했어요 하면서 머리 극작극작거리면서 얘기했대요. 손님은 이상하듯이, 아니 그런데 아니 듣지도 않았으면서 어떻게 그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는지 어떻게 아세요? 그렇게 물었더니 이 주인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요, 아 글쎄 그 목사님이 오신 후로부터는요 외상값을 잘 갚아요. 짧은 이야기지만요, 이 이야기에는요 참으로 의미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요, 우리가 가진 그 동일한 기준으로 누가 참다운 믿음을 가졌는지, 누가 참다운 믿음의 행함을 하는지에 대한,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지에 대한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러한 점과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진정한 그 믿음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그 말씀은요, 이 야고보서의 그 전체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자 모든 성경 가운데서도 가장 그 믿음의 행함을 가장 분명하게 강조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가장 쉬운 부분이기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맞아, 행함이에요. 바로 믿음과 행함을 일치시키는 것. 이것이 쉬운 이유는요, 다른 고민할 거 없이 그냥 믿음대로요 그냥 행동하면 되기 때문에 쉬워요. 그런데 이것이 어려운 이유는요, 이런 행함을 할 때는 꼭 자기 자신의 희생을 해야만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희생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생명을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이 생명이란 뭐 거대하고 거창한 것보다는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그 희생을 하지 못해서요,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믿음의 행함을 올바로 이룰 때는요, 그 사람들은 바로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짓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야고보는요, 우리들로 하여금 교회 안에 있는 그 형제들과 그 자매들을요, 외적인 모습, 그 외형적인 그런 조건을 가지고 차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들에 대한 실질적인 그 도움, 즉 믿음의 행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야고보는 우리가 행해야 할 그 믿음은요, 살리는 믿음이기 때문에 행하라고 합니다. 어떠한 믿음이요? 살리는 믿음. 14절을 보면 야고보는요, 내 형제들아!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 형제들이라는 그 호칭을 부르면서, 우리들을 그렇게 부르면서 우리들이 어떠한 존재인가라는 그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게끔 만들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누굽니까? 여러분 누구세요? 그리스도인이죠. 어떤 그리스도인이라고 야고보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나요? 지난주에 2장 1절의 말씀처럼요,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오셔서 행했듯이 그 모습을 마땅히 따라서 행해야 할 자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인 그 그리스도인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14절과 같이 묻고 있어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당대에요, 유대를 떠나서 흩어져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들,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의 그 사정은요, 그다지 좋지 않았어요.
빡빡한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 그들에게 있었고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인 그 박해가 그들의 삶에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특히 당시 시대는요, 오늘날과는 다르게 오늘날에는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힘이 없는 그 여성분도 또 심지어는 아이들도 뭐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많지만 그 당시에는요 육체의 힘으로만 할 수 있는 바로 농사와 그 목축업이 그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힘이 없는 그 과부들, 힘이 없는 그 고아들은요 남들의 그 도움이 없이는요 굶주릴 수밖에 없고 남들의 도움이 없이는 다른 세상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너무나도 가난했어요. 가난했기 때문에 그 추운 그 저녁 시간에 자신의 그 몸을 따뜻하게 줄 수 있는 그 옷이 필요했고 그들의 굶주린 그 배를 채울 수 있는 그 음식이 그들에게는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을 보면요 이러한 상황 때문에 초대교회 그 사도들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우선순위지 않고 더 우선순위 했던 사역이 뭐가 있었어요? 바로 히브리파 또 헬라파 과부들을 돕는 그 구제사역에 그들이 힘썼다는 거예요. 왜냐 그들에게 그런 사정이 너무나도 절박했기 때문에. 그런데 야고보가요 각 지역에 있는 그 교회에서 과부와 고아에 대한 그 그리스도인들의 그 모습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다른 그런 모습들이 행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특히 부자인 그 형제들과 그 자매들이요 당장 도움이 그 필요한 가난한 형제들과 자매들에게 하는 그런 모습이요 당시 아주 사용하는 아주 고상하고 아주 축복된 말만 하고 그냥 보내는 것이 그냥 일쑤였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 야고보는 15절부터 1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한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해 주셔서 너를 평안하게 하실 거야. 예, 또 이렇게 입고 다니면 어떻게 해? 이렇게 입고 다니면 얼어 죽어. 그러니까 좀 뭐 좀 춥지 않게 잘 챙겨 입어. 아니, 어휴, 얼굴 혈색이 왜 그래? 좀 뭐 좀 배불리게 좀 먹고 다녀서 좀 건강 좀 챙겨. 라는 그 말만 그 부자인 형제와 자매들이 가난한 형제와 자매들에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러한 그 가난한 사람들이요 스스로 따뜻하게 할 그 능력이 없어서 헐벗고 있고 자신의 배부르게 할 수 있는 그 음식이 없어서 굶고 있는 상황을 그들이 알고도 도와주지 않으면서 그저 그럴듯한 말로 스스로 따뜻하게 하라, 스스로 배부르게 하라 라고 말하는 그 말은요 허공에 떠도는 그 메아리와 같이 아주 쓸모없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나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어떻다고요? 그와 같으니 같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계명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4장 20절을 보냐면요 사랑의 사도 그 사도 요한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야고보는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한 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하나님께 하듯 그 믿음의 그 형제와 자매들에게 행하라는 그 말씀을 실천하지도 않으면서 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나에게는 그 구원받을 만한 그 믿음이 저에게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요 거짓된 것, 바로 그들이 가진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그들 안에는 이러한 모습은 없을까요? 신앙생활하다 보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동일한 그런 경험을 했을 거예요. 어떤 분은요 교회가 그 말씀과 기도로서 그냥 온전히 세워져야 된다고 말하고, 어떤 분은요 교회가 선교에 힘써야 한다고 말하고, 어떤 분은 교회가 구제사역에 힘써야 된다고 하고, 어떤 분은요 어린이와 청소년의 신앙교육에 힘써야 한다고 하고, 어떤 분은 마식을 만들어서 형제와 자매들과 그런 기쁨의 교제를 나눠야 된다고 하고, 어떤 분은 이렇게 해야 된다, 어떤 분은 저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들을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죄송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요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 복음 사역을 위한 훈련과 봉사의 자리에 나오지도 않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매달마다 하고 있는 난민 사역과 같은 지역 선교에 관심도 없고 돕지도 않고,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만나더라도 그들에게 격려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점심 교제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봉사도 안 하고 음식만 타령하고, 교회가 이렇다느니 교회가 저렇다느니 그 말만 많이 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만약에요 말만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아주 온전케 하고 말만으로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었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세상은요 벌써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천국간 곳, 천국과 같은 곳이 되었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모습은 어떨까요? 오늘날 보면요 세상으로부터 목사가 욕을 먹어요. 세상으로부터 전도사가 욕을 먹어요. 세상으로부터 선교사가 욕을 먹어요. 집사가 욕을 먹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고 있어요. 왜 그들은 욕을 먹을까요? 목사가 목사답지 않고, 전도사가 전도사답지 않고, 선교사가 선교사답지 않고, 집사가 집사답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 답지 않기 때문에 욕을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의 믿음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당신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거짓이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사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당시에 흩어져 사는 그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처럼요 이민자로서 이민자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저도 19년 동안 이 미국에서 살고 있지만 이 미국에서 산다는 거죠,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하루살이 인생이에요. 오늘 벌지 않으면 그냥 오늘을 살아갈 수 없는 그 인생이 이 이민자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너무 바빠요. 정착하기 전까지는 뭐 투자 뜨리자 뭐 있는 대로 시간 나는 대로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삶이 고단하죠. 또 어떻게 합니까? 이 이민사회 참 버라이어티하죠. 상당히 어려운 일들이 순간순간 닥쳐오는데, 와 너무나도 우리가 정신을 온전히 차리지 못하면 이 이민생활에는 실패하기 아주 쉬운 삶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진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가진 믿음을 온전히 우리는 행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내가 바쁘기 때문에, 내가 고단하기 때문에, 나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나의 믿음을 행할 수 있는 그 여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생활하지 못해요 라는 그런 이유로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야고보는 이와 같은 이유로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그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에게요 18절과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는. 무슨 말씀이에요? 누구나 다 아는 그 지식적인 그 믿음 말고 진짜 갖고 있는 진짜 믿음을 좀 보여줘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믿음의 행함은 무엇이 있을까요? 좀 뭐 순교? 뭐 그런 거 말고, 그렇게 거대하고 거창하고 말고요 진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행함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신 이 라이프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요, 뭐 해외로 가거나 또 타주로 뭐 출장이나 뭐 여행을 가지 않는다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주일 예배와 그 금요 예배에 여러분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타주나 해외를 가지 않으면요, 교회에서 하는 그 훈련 프로그램 뭐 성경 공부 있으면요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하는 뭐 어떤 지역 선교나 뭐 선교가 있다면요, 또 교회에서 하는 그 봉사 자리가 있다면요, 남들보다 더 솔선수범하면서 열심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여러분의 직장에서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죽게 하듯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든지 남들도 뻔히 하는 그 말만 먼저 앞서지 말고요, 남의 탓을 하는 그 명목상의 그 그리스도인이 아닌 바로 하나님께 드린 그 믿음의 고백대로 먼저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야고보는요, 우리가 행해야 할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을 만들기 때문에 행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믿음이요? 온전한 믿음을 만들기 때문에. 20절을 읽겠습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야고보는요 이 20절에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야 행하지 않고 말만 그 떠드는 믿음은 쓸모없는 믿음이고 열매 맺지 못하는 믿음이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런 그 행함에 대한 믿음을 나눌 때 항상 우리들 마음가운데 드는 그런 질문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뭐냐면 구원 받는다라는 거,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이 믿음으로 받는가 아니면 행함으로 받는가라는 것에 대한 그 질문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고 배워왔나요?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아마 어렸을 때 어린이 주일 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신 분은 이런 찬양을 아마 아실 거예요. 돈을 얻어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을 얻어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참 오랜만에 불러보는데요, 제 마음에 아주 뜨거운 그런 그 감정이 막 솟구쳐 오르는 것 같아요. 바로 이 찬양의 가사처럼 구원은 어때요? 돈으로도 못 가고 힘으로도 못 가고 벼슬로도 못 가고 예뻐도 못 가고 마음 착해도 못 가고 지식이 있어도 못 가는 나라가 어디예요? 바로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 의롭게 되어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는 배워왔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바울도요 로마서 3장 28절을 보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말씀하셨고,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야고보서 2장 24절에서 보면 뭐라고 말씀했어요?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좀 구원에 대해서 마치 그 바울과 좀 반대되는 그 의견을 이 야고보가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유 바울 선생님이 성경을 서신서를 쓴 것도 더 많으니까 아마 야고보 선생님이 잘못된 구원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하기 전에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결론만 얘기를 한다면, 바울과 야고보는요 그 구원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같은 의견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요, 첫 번째로 야고보서 1장 1절을 보면요, 이 야고보의 편지인 야고보서는요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보내요? 흩어져 사는 열두지파. 열두지파는 누구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바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들, 바로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써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자들에게 야고보가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말한 것은, 야 너희도 구원 다시 받아야 돼 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라면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인 믿음에 합당한 행위가 있어야 돼 라는 뜻으로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즉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어때요?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와 주님을 믿으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안에 성령의 그 임재가 일어나는 그 역사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때요? 성령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이가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바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믿음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와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헌신하며 희생하는 사랑의 수고와 믿음으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게 하는 그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사도행전 15장을 보면요, 교회 역사상에 가장 중요한 또 아주 중요한 그런 종교회의가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종교회의예요. 이 예루살렘 종교회에서 다루었던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요, 할례도 행하지 않으면서 율법을 지키라고 강조도 안 하면서 그들에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에서 이것이 맞는 거냐 아닌 거냐라는 그런 신학적인 그 교리의 그런 회의가, 그것을 다루는 회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교리를 받아들이도록 앞장섰던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이자 바로 야고보서의 저자인 바로 야고보였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을 보면요,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과 야고보가 구원의 그 복음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동일한 의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바울과 야고보가 사용한 헬라어 단어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좀 헬라어 단어 하니까 좀 머리가 좀 복잡해지죠. 이전에 제가 그 헬라어의 그 단어의 그 특성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헬라어 단어는요, 두 개나 세 개 정도의 그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야고보가 사용한 행함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보면 바울이 사용한 그 믿음의 역사할 때 그 역사라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단어, 행함이나 그 역사라는 그 헬라어 단어는 동일하게 에르곤이라는 똑같은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어요. 또한 바울의 말씀에서나 또 야고의 말씀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번역한 그 단어도요, 동일한 디카이오우라는 그 헬라어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어요. 바울과 야고보가 동일한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면서도 다른 뜻으로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마치 각자가요 동전의 그 양면을 있잖아요, 양면의 그 한쪽 벽만을 보고서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먼저 바울이요 동전의 앞면을 보고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바울이 말한 구원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다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선포되는 그런 구원을 말한다는 거예요. 반대로요, 야고보는 이번에 동전의 그 뒷모습을 보면서 구원에 대해서 말한다고 가정할 때, 야고보는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가 가진 그 믿음이요 당연히 밖으로 드러나서 자연스럽게 삶에 실천되어야 한다라는 바로 그런 의, 즉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보여야 할 행위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표정을 보니까 좀 아직 헷갈리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다른 예로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럼 나무를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에 믿음의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에 보면요, 이 믿음의 나무라는 곳에서 바로 바울은 이 뿌리 쪽을 바라본 거예요.
뿌리 쪽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하심을 받을 수 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반면에 야고보는요, 땅 위의 것, 이 잎사귀 봄, 열매 쪽, 열매가 열리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게 진짜 믿음나무야? 진짜 믿음나무면 이 믿음나무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가 열려야지. 믿음의 열매가 어디 있어? 당신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그럼 그리스도다운 당신의 열매는 어디 있어? 라고 하면서 바로 그 행함, 구원받은 자는 그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져야지 그가 진짜 그리스도인지 진짜 믿음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마치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2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러한 이유들을 종합해 보면요, 구원에 대한 그 바울과 야고보의 의견은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서부터는 행함으로 의롭게 된 자들의 예로 바로 야고보는 누구를 예를 들어요? 바로 아브라함과 기생 랍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 또 여리고 점령 때 등장했던 그 라합. 이 두 사람은요, 모두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는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때요? 어떤 행위로? 바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바침으로. 기생 랍은 어때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여호수아의 그 정탐꾼들을 보호해주는 그 행함을 통해서 어때요? 하나님께 합당한 그 의라는 온전한 믿음이 그들에게 나타났고 그것이 행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분의 그 높음과 낮음이요, 우리들의 믿음을 완전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학벌의 높음과 많은 지식이요,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가 많은 재물과 많은 명성이 있다도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이 실천될 때, 우리의 삶으로 옮겨질 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완전해질 줄 믿습니다. 1956년 미국 전역을 큰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짐 엘리엇 선교사님과 그의 네 친구의 그 순교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 일리노이 주에 있는 위튼 대학에서 이 짐 엘리엇과 친구들은요, 짐 엘리엇은 아주 지도력이나 또 학문적으로 아주 총애를 받던 그런 자였어요. 근데 이 짐 엘리엇이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 남겨놓고 네 명의 친구들과 함께 에콰도르에 선교를 갔다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미전도 종족인 아우카 부족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습니다. 이 사건이 벌어지자 이에 대해서 당시에 큰 잡지사에 있던 라이프지와 타임스지에서는요, 그들의 희생에 분노하는 그 기사를 내면서 세상이 그들이 보인 믿음의 행함을 쓸모없는 것이라고 지탄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짐 엘리엇의 아내와 짐 엘리엇의 네 명의 그 친구들의 아내들은요, 간호 훈련을 열심히 받은 후에 자신들의 그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남편이 순교한 그 선교지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 목숨을 걸고 아내들이 했던 것은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루카 부족 사람들을 돌보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사랑과 헌신의 모습이 여러 해 동안 변하지 않고 끊임없이 이루어지자 어느 날 이 아우카족의 추장이 부인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물었대요. 여보세요 부인, 당신은 누구이길래 왜 우리를 위해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십니까?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래요? 라고 물었대요. 그러자 지금 엘리엇의 부인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는 5년 전에 당신이 죽인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 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인의 말을 들은 아홉 가족은요 감동을 받고요 그들이 삶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하나의 그 이야기를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제가 알았던 그 목사님의 페이스북에서 그 한 통의 그 편지 글을 읽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은 그 목사님의 가정이 아주 재정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어떤 분이 자신의 그 집 앞에 놓여진 그 돈 봉투 안에 있었던 편지의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사모님. 조금 놀라셨겠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얼마 안 되는 재정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가족 가운데 흘려보내길 원하신다는 마음이 받아서 이렇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전혀 부담 가지실 필요 없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필요한 곳에 잘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가정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항상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가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무명의 후원자로부터.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요 우리의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게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또 넓게는 또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 믿음의 그 실천을 필요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야고보는요 26절에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통한 그 실천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믿음은 생명력 있는 그 살리는 믿음이 되고 하나님 안에서 완전하고 온전한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